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따지면 사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 최근에 좀 레거시 쪽들도 페북 시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버려졌던 섹터 쪽들한테 관심이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비 쪽들은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시장 들어올릴 때 되게 필요해요. 2차 전지는 지금은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약간 계륵 같은? 그래도 굳이 2차 전지 하신다면 그래도 주로 조금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감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가 이제 탄력을 못 받아서인데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반도체 쪽에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TSMC가 ASML 등 이제 뭐 이렇게 장비사들한테 발주를 좀 연기를 했다.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반도체 주식들 한 쉬어가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 본격적인 반등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반도체도 오를 건 많이 올랐죠. 그죠? 후공정이나 뭐 HBM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또 한 며칠 사이에 한 몇십 프로 빠졌어요. 또 순식간에. 근데 TSMC의 장비 반입을 뭐 뒤로 밀어달라. 근데 또 그 기사 뒤에는 또 바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삼성전자가 낸드 뭐 30% 감산한다. 뭐 이러고 그다음 뭐 D램도 계속 이제 재고 조절한다 이러면서 많이 빠졌다가 이제 D램 재고 바닥났다 그러면서 바닥 쳤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겠고 랜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삼성전자 이제 기사 나오고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인위적인 뭐 메모리 감산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또 쫙 올라왔었는데 또 오죽게 기사 보니까 랜드 추가적으로 50%까지 감산한다. 와. 뭐 앞으로 계속 감산한다 이런 어떤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뉴스에 계속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도 어차피 시황 산업이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 성장주의 뭐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딱 막상 이제 실적 시즌에 다가오는데 실적이 없네. 반도체들은 당연히 실적이 많이 줄어든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따지면 중간에 이제 공정 재료 부품 소재 업체들은 당연히 삼성이 계속 지금 감산을 하니까 공정 자체 들어가는 애들은 실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쪽들은 빠지는 게 맞고 HBM이나 후공정은 기대감으로 좀 이미 많이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빠졌고 그다음에 지금 약간 턴어라운딩 느낌으로 조금 괜찮아질랑 말랑 하는 게 이제 2분기에 좀 실망했다가 지금 조금 올라온 애들이 이제 기판 애들 뭐 대덕이나 심텍이 요새 좀 최근에 그랬었고 기판 애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어요. 갑자기 뭐 미국에서 인텔이 그랬나? 나중에 기판 다 유리로 바꾼다고 막.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기판 유리 좀 힘들다. 이게 많이 요새는 HBM을 쌓는 구조인데 이게 깨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2030년부터 뭐 유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그동안에 기업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려감 때문에 또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반도체 조정은 뭐 기술적인 조정, 그 다음에 뭐 미국 시장 조정에 따른 조정, 그 다음에 실적 우려감에 따른 조정,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빠지면 사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다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로봇이고 뭐 전기차고 뭔 차고 간에 반도체 많이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휴대폰도 지금 약간 중국 보니까 휴대폰도 바닥은 찍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러다 보면 사실 모바일 쪽이 잘 풀려야 반도체 쪽은 사실은 좋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PC나 뭐 모니터나 뭐 노트북이나 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예, 모바일이 좀 풀려야 되는데 요번에 뭐 애플폰도 뭐 중국에서 지하철에서 뭐 쓰지 말라고 그랬다가 뭐 쫙 빠졌었는데 뭐 지금 뭐 예약률도 뭐 1위 뭐 찍고 막 이러면서 또 한번 애플 관련해서 쫙 올랐었는데. 이 뉴스가 웃긴 게 그래서 쫙 올랐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생각에는 못 미쳐 뭐 이런 식이야.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뉴스에 너무 춤을 추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쪽들하고 왜냐면 요새 기사들 보면 중국이 뭐 다 쫓아왔다. 뭐 중국이 뭐 도전한다 어쩐다. 근데 뭐 미국은 뭐 중국이 뭐 7나노 못 믿겠다 뭐 이런 뉘앙스긴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뭐 오늘 아까 또 후반에 또 보니까 뭐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었나?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뭐 매출하는 거는 뭐 절대 안 말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신뢰감을 주려면은 결국 삼성전자 실적이 좀 보여줘야 돼요. 삼성전자 실적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전망 보일 때 우리 이제 저점이다. 더 이상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뭐 삼성전자 3분기 실적도 좀 별로별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또 반도체들이 많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최근에 좀 레거시 쪽들도 회복 시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장이 유진테크였었거든요. 최근에 한 며칠 동안. 네, 유진테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동안 버려졌던 섹터 쪽들한테 관심이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비 쪽들은. 왜냐면 장비 쪽들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 내년에 한 15% 정도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좀 요새 기사에 되게 민감해요, 시장이.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튼 버려졌던 장비주들이랑 또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던 HBM 관련주들, 후공정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시장 들어올릴 때 되게 필요해요. 시장 올라갈 때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뭐 언제까지 뭐 에코프로 하나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지면 사야 된다?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지수가 오늘 2514에서 마감했죠. 네. 한 2500선 정도 지지선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조정받아도 2450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2500 언덕권 내려오면은 좀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 전략은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네, 좀 시간의 문제이긴 하고, 회복되는 건 맞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시장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니까, 확실히 좀 빡세권, 그런 염두에 두고 밑에 내려오면 사는 그런 플레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인버스 ETF가 네.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 또 걸맞게 사실 그 다음부터 좀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연말까지 2차전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제 2차전지만 집중 투자하는 ETF도 나온다더라고요. 아, 또 많이 나왔는데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고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뭐 ETF가 또 새로 출시되고, 또 아까 들은 얘기로는 반도체 인버스 ETF도. 아, 진짜요? 야. 내가 그럼 거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남아있냐, 막 이렇게 뭐 얘기를 했었는데, 아, 참,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뭐, 그건 다 그런 것 같아요. 로봇 ETF 나왔을 때도 엄청 갔다가, 빠지면 또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요새 또 다시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2차 전지 ETF 나오고 나서 거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에코프로랑 뭐 큰 기업들이어서 빠지긴 했었는데 오늘 뭐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이유도 이게 또 금리가 올라가고 안 빠진다라는 그 시그널만 나오면 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숫자가 지키는 확실한 선. 왜냐하면 저희 상반기 생각해 보시면 계속 금리 올라오는 동안 2차 전지 위주로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 2차 전지.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약간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인하할 수도, 내년에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움찔움찔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면에 있어서 전기차 좀 재고 쌓이는 부분들, 테슬라가 이제 계속 치킨게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보조금 줄어드는 부분들, 뭐, 기타 등등, 가격 인하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전기차, 특히 이제 2차 전지 섹터 주들은 이제 뭐 양극재 수출 단가도 내려가고 수주들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동박업체들도 안전이 안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와서 좀 안 좋았었는데, 2차 전지는 지금은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약간 계륵 같은?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굳이 2차 전지 하신다면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 위주로 조금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감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근데 포스코 그룹주들도 워낙 많이 올라서 거기도 좀 박스권이에요.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계속 매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근데 최근에 뭐 한 코스모신소재,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LG화 이런 게 종가에 확 이틀 정도만 확확 쐈었거든요. 근데 다시 다 빠지긴 했는데 약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투신이 좀 그랬었긴 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음극재 같은 경우들은 좀 조정 받으면은 좀 그래도 한번 트레이딩 관점은.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2차 전지 어떻게 보세요라고 물어보면 반도체나 바이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생각이에요. 왜요? 반도체랑 바이오가 가면 안 가니까. 아, 이게 유동성이 제한되다 보니까 네. 한쪽이 가면 그쪽에서 빠져서 네. 이제 글로 가고. 네. 그래서 반도체랑 바이오가 빠지면 2차 전지, 아니, 2차 전지가 오르면 이쪽이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오르면 2차 전지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수급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2차 전지 대 반도체 바이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파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2차 전지가 그동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전처럼 고성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옛날처럼 쭉쭉쭉쭉 치고 가던 시간은 조금 이제 끝났고, 어느 정도 좀
성숙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냥 어느 정도 다른 여느 종목들처럼 시장의 흐름에 등락이 좀 엇갈리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섹터, 다른 테마주들이 강하게 부각될 때는 역시 이쪽도 쉬어갈 수 있는 다른 섹터랑 거의 이제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분기의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가 조금 2차 전지들한테는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리튬 가격 많이 빠져가지고 3분기 실적은 별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많은데 이게 실제로 뚜껑 열어봤는데 만약에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등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결과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반대 결과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에는 항상 기대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네 한 100만 원 벌 줄 알았어. 그랬는데 뭐 한 9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아니 이것들이 100만 원도 못 버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 100만 원 벌 줄 알았어. 그런데 한 12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와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 150만 원 벌고 있던 회사였는데. 아.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상 그 컨센이 되게 중요한데 주가는 빠졌고 컨센도 당연히 낮아졌을 거잖아요. 낮아진 컨센서스를 충족을 하면은 또 오케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낮아진 컨센서스를 충족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것 같진 않아요. 낮아진 컨센서스보다 업된 실적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는 시장의 가장 큰 성장 주도 테마이고 섹터이긴 하지만, 약간 뭐랄까, 에너지 소진이 좀 많이 됐다? 그래서 뭔가, 한, 에너지를 좀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또 들어야 되고, 나머지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져요. 다른 먹거리들이 눈에 띄지 않아야지만 2차 전지 쪽으로 쏠림이 나올 수 있는데, 다른 먹거리들이 계속 눈에 띄는 한 2차 전지도 어차피 수급 분산 효과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원사이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약간 시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통신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정말 이 통신주가 사실 뭐 중간중간에 약간 반등은 있었어도 계속해서 대득기 바운스로 하면서 정말 네. 엄청나게 내려갔었는데 네, 최근에 확실히 약간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에너지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미국이 전국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위해서 한 400억 달러 투자한다. 이것도 보니까 IRA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몇 년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번에 그렇게 엄청나게 반등이 나올까요? 아, 그러니까요. 많이 빠졌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시장에서 아무 관심도 없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가 돌고 돌고 돌다 보니까 아, 쟤도 많이 빠졌네. 근데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 뭐 좀 괜찮겠지 이런 뉘앙스? 실질적으로 5G는 계속 실적은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괜찮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테마가 돌고 돌고다 보니까 뉴스가 너무 이제 강하게. 최근에는 뭐 텔레그램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시피 뉴스가 강하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좋아지는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죠. 최근에 보면 뭐 솔리드 같은 경우들도 많이 원래 솔리드가 한 몇 달 전부터 추세가 계속 좋아졌었고, 이게 바닥에 있던 KMW는 한 방에 따블이 그냥 나버린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오이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에이스테크는 또 특히 미국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랐었고, 꼼짝도 안 하던 뭐 RFHC 같은 경우 한 번 정도 올랐었고, 뭐 그 외에 담은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통신 쪽들도 그동안 이제 뭐 5G만 생각하다가 이제 뭐 6G, 그 다음에 뭐 스타링크 뭐 이런 거랑 다 연결 지어서 저궤도 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필요한 것들이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계속 갖다 붙여서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또 많이 장기 소외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지금의 최악의 상태보다는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시간? 여기도 다 나눠 먹게요. 지금 시장은 그냥 너도 한번. 너도 아, 한 번, 너도 한 번. 그때 잘 못 빠져오면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 근데 뭐, 물론 산업적으로 좋아지는 섹터들은 그런 게 괜찮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테마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줄 때 안 팔면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서 말도 안 되는 테마주들만 잘 정리하시고, 뭐 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저점은 나왔다. 저점은 나왔다. 다시 옛날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대신에 이제 다시 추세를 강화시켜서 과거처럼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건 또 아니다. 나눠먹기를 해야 된다. 또 다른 섹터주들랑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됐어요. 약간 좀 뽑기 같은 느낌? 시장이? 좀 그런 거 중에 일부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은 좀 지났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후속 뭐 이슈라든지 실제로 수주를 받는 듯한 그런 액션이 나와야겠네요. 뭐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의 수급이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떼같이 몰려갔다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게 안정된 수급이 계속 들어오려면은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리포트라든지 뉴스 이런 게 계속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이쪽이 그동안은 좀 양치기여가지고 거의 누가 말해도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없었고 좀 3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지쳤거든요. 제 아는 분이 KMW가 바닥에서 따블러서 계좌를 열어봤더니 아직도 마이너스 70몇 퍼센트. 고점에서 하셨나 보네 진짜. 아니 고점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점도 아니에요. 야. 중간 이하권? 아. 네. 이게 KMW가 얼마나 많이 빠졌었냐면은 아, 만 원까지 내려갔었구나. 네. 보세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 14,000원이니까 아직도 70몇 프로겠다. 70몇 프로도 더 되나? 더 될 것 같아요. 네. 9만 원대.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한 요 정도 때 샀거든요. 4, 5만 원대. 이것도 많이 빠졌다고 산 건데. 그게 마이너스 60, 70% 되겠다. 예,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블이 나는데도 70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많이 빠졌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서도 요 밑에서 만 원대에서 사신 분들은 단기 수익이 많이 났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올라도 못 팔아요. 그죠? 그냥 좀 시장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거고 KMW 기준으로 보면 요게 3만 원 부분이 되게 막 강력한 강력 저항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 받다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 2만 2천 원 부분에서도 되게 강한 저항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신주들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좀 나오기 전에는 뉴스, 시장을 장악할 만한 압도적인 막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뭔가 큰 뭔가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섹터처럼 대신에 이제 바닥은 좀 찍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